이제는 라이브다요. 화이트다요. 오덕 꼬라 이씨 턱 오덕 포텐. 당신 분을 일깨워줘 고품격 덕질 방송 오덕 포텐.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진행할 로딕 AKA 사운드 올리 로딕입니다. 에서 비킹 매니아입니다. 야. 자, 로딕이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옷을 빌려주신 용산의 빵태훈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 보니까 조금 일어서 보세요. 제가 쓰는 건 가능한데 네. 모자가 떨어질까봐 잠깐. 모자 잡고. 자, 캠 쪽으로 이쪽으로. 어, 내가 덩치가 크구나. 내가 덩치가 크구나. 아, 용산의 빵태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메이크업을 도와주신 네 루이님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엄청난 지인 루이님 감사합니다. 좀 앞으로 오세요. 더 앞으로 더 네. 이래야지 우리 상상 맞을 것 같아. 네. 이거를 좀 더 계속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성냥 사세요. 어, 박수 예. 어 그 단 한 명의 채팅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이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어... 처음 코스프레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코스프레를 하는 날을 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필 하지도 않는 게임에 어쩔 수가 없는 게 어, 당신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특히 여성 옷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죠. 네. 마침 그래도 여성 캐릭터로 를 하셨던 용산의 빵태훈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더 용산의 빵태훈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제가 밥 한 번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아시죠? 예. 리그 오브 레전드의 룰루란 캐릭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엔 조금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뭐 워낙 인기 많으니까 아, 이거 하이유님께서 로딩님 저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 여러분들 캡처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캡처 주세요. 캡처해서 멘션으로 저희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멘션으로 보내주시고 어 뭐 여러 가지 댓글로도 멘션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후일이 두려워요. 어, 제가 아는 동생이 그림으로 그릴까봐. 어 그분이 어, 야돈을 그려준 제 어, 대학 동기가 어, 가능한 일이지. 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왠지 보면은 그 친구가 어 그려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일단 방송은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어 이거 저희가 녹화 방송 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생방은 오늘 생방하고 잠시 내렸다가 예, 녹화본을 올릴 겁니다. 네. 어, 애교 떠는 거야? 아니 눈이 아, 어차피 제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아. 이 방송을 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 그렇구나. 오늘 저희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얘기를 할 겁니다. 벌써 뭐 10분이 지나긴 한데 9시 조금 넘겨서 끝나도 애매하겠구나. 일단은 9시에 끝날 예정이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어. 오늘은 약간 로딕의 분장 시간 때문에 좀 늦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오라니까 왜 이렇게 아니, 앞으로 간 어! 아, 제가 숙여야 할 것 같네요. 너 키높이 맞추기 위해서 아니 뭐 숙이실 것 가자. 나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예 이성균이 안 보시는 게 나을 듯. 아 그래요? 충고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아, 저 지금 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캠 녹화하는 캠코드 따로 또 준비해가지고 그거 한번 조정 좀 할게요. 네. 생방송의 묘미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이 다 그런 거죠 뭐. 예, 저희가 원래 여러 방대로 캠을 맞추려고 했는데 어.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이크 음은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라이브 저희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장소가 일단 저희가 녹음하고 있던 단파 스튜디오에서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거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자체에 얼마나 큰 의의를 둔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예. 대단한 거 자세가 걱정 마십시오. 저희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 오늘 녹화한 거. 아 잠깐만요. 아 내가 이걸 안 눌렀네. 걱정 마세요. 저걸로 녹화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겸해서 한번 진행해봤고요. 뭐 대기 시간 동안 뭐 광고 토크도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도 광고 토크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 토크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저희가 진행할 광고는 제8회 서브뮤직 콘서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광고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 그럼 광고 영상 먼저 보고 올까요? 네, 잠시만요. 2018년 2월 18일 설 연휴 마지막 경력 충전을 도와줄 서브컬처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합정 프리즘홀에서 열리는 제8회 서브뮤직 콘서트. 로맨스 밀러, 란셀, 로디 aka 사우돌리, 레디오, 캔디 플로스, 볼케이노 롤리팝, 아이돌 라이브, 보컬, 댄스, 밴드가 선보이는 동네방 축제. 예매 만원, 선매 15,000원으로 즐겨보세요. 제8회 서브뮤직 콘서트. 저 모니카 함께요. 네, 서뮤직 콘서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구성 괜찮죠? 눈에 배는 겼어. 지금 대본도 이렇게 들고 봐야 돼요. 이거를 네. 속 쓰게 열어버려. 자, 이렇게 합시다. 아. 네. 아예 좀 편하네요. 어떻게 저 뭐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서브뮤직 콘서트 8회 서브뮤직 콘서트입니다.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정 프리즌 홀 6시 반 공연 시작으로 예매 정보는 공식 트위터 블로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로딕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2월 달에 무대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로 무대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되게 즐거운 공연들이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연 참가팀 소개를 좀 할게요. 이제 로맨스 릴러, 란셀, 로디 AK 사운드릭 저 나오고요. 캔디 플로스, 레디오, 볼케이노, 롤리팝, 그 다음에 아이돌 라이브 이렇게 밴드와 댄스 그리고 보컬들이 준비된 공연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 예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공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썰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공연 준비해요? 어떻게 썰을 준비해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성의 없이 준비하는 건가? 아, 그럴 리가요. 그랬다가 제가 주최자님한테 목이 땡가 주최자님이 암살자시냐?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그랬다가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전에 공연했던 곡들 중에서 인기가 좋았던 곡들 위주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연습해요. 집에서 그냥 연습하고. 네, 마침 채팅창에서 서브뮤직에 랩이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브뮤직에 랩이 들어간 게 있는 건지. 아, 제가 이제 한국어로 부르긴 하는데 원래 원곡이 랩인 곡도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준비하는 곡은 본인의 창작이 약간 가미된? 그렇죠. 항상 그랬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화영 기가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은 제가 볼 테니까요. 네. 로디님은 계속 화면을 바라봐주세요. 아, 그럴까요? 오늘은 화면 보는 날인가요? 네, 화면 바라봐주시고 대본 봐주시고 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선 집중. 사실 이거 지금 옷 때문에 못 움직이겠어요. 나한테 작아요. 가발도 지금 작아가지고 머리가 꽉 낀 것 같아요. 아, 이게 서유기가 이런 느낌이구나. 서유기가 아, 그렇습니다. 네, 서유기 좋죠. 네, 그렇죠. 예. 손오공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거 벌써 8회라고 해요. 서브뮤직 콘서트가. 그렇죠. 이제 두세 달에 거의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공연이다 보니까 벌써 8회면은 2년?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8회면 자 이번 또 세트 리스트가 참 기대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한 작품들이 껴 있는데 보컬로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건어무 여동생 우마루짱. 우마루짱.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 겨울 왕국도 껴 있고. 겨울 왕국도 있고. 보면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 그리고 러브 라이브. 러브 라이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역시 아이돌이 대세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계속 작품 보면서
그렇구나. 아니 아이돌러시 세븐도 이번에 새로운 신작 나오는데 방송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여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돌도 나오고 남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돌도 나오고 다 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남자 아이돌 좋아하는구나.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치키우타는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한국 보이그룹 좋아해요? 아니요. 네, 이렇다니까. 아, 국내 아이돌 곡을 듣지 않아서. 아, 이러면 안 돼. 한국 것도 사랑해줘.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두 번째 광고를 보도록 할게요. 네. 2018년 2월 10일 팀 테일라이츠가 준비한 마법 같은 라이브 공연. 이대킴 라이브홀에서 테일라이브 제1장 비밀의 가면 무도회가 열립니다. 지 이츠라 왈라티 서경 KT가 선사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입장료 15,000원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0일 이대킴 라이브홀에서 테일라이브와 함께해요. 네, 테일 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게스트로 오셨던 이제 이치라님께서 이제 참여하시는 공연이신데요. 네, 공연 날짜는 2018년 2월 10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공연장은 이대에 있는 퀸 라이브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테일 라이브 첫 번째 라이브 가면의 무도회. 그렇죠. 아, 비밀의 가면 무도회. 네. 비밀의 가면 무도회.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안 보여요. 안경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 어떻게 쓰지? 기껏 속눈썹도 붙였는데 아 이거 안경 안 쓰면 안 될까요? 내 얼굴 너무 왜, 왜? 눈갱인데? 갑자기 본인 얼굴 보인 순간 까마득해진 거냐? 이거 돋보기처럼 쓰겠습니다. 안 되겠다. 대본에 이거 대고 봐. 아 그래야겠네요. 아 좀 무섭다. 네 그렇습니다. 쿠바킴이 안녕하세요. 쿠바킴이 안녕하세요. 네 서브컬처 콘서트를 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아이고 대부분 적자 보고 하신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쵸 적자 보죠. 예, 네. 적자 많이 보죠. 예, 로딩이 크크크 여장. 제가 결국 했습니다. 예,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쿠파키님. 아 만세요? 예. 아 그래요? 아, 보지 마세요. 아 센스. 아 그렇죠. 예. 내가 읽어준다니까.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휴대폰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예, 본인이 예, 본인이 깨달았다. 크크크크크. 그래 안경이 모두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테일라이브에 광고를 해야 한대. 본인이 진실의 거울을 본 순간 멘붕이 온 것 때문에 진실의 방으로. 요즘 방송에 흥미가 없던데 흥미가 생겨났어? 지금 멘탈이 깨졌는데 흥미고 자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용산의 빵태호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도와주신 루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테일라이브 광고해야죠. 네, 테일라이브. 테일라이브 광고해야죠. 네, 저희 오더포드 74화 게스트였던 이치라님이 출연하시는 테일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팀 테일라이츠라는 팀이 있나 봐요. 네. 그 약간 우타이테 중심으로 뭉쳐진 팀이라는데 그 팀이 라이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 테일라이브에서 준비한 첫 번째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지금도 그 공식 사이트 자체에서 이제 예매와 현매 관련돼서 이제 공지사항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인업이 이제 이치라님, 왈라티님, 제이지님, 아 제이님, 서경님, 제이님이 아니고 아 지이님, 지이님. 네. 그리고 KT님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또 준비되고 있는 다양한 곡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뭐 그 다양한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그 트위터로 아마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트위터로 테일 라이브로 치시면은 거기 나온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셔서 해야 한다는 거. 자, 화영 기갑병님께서 GSL 조지명 씨 전에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엄니께서 이상한 애를 보는 것처럼 보시네요. 어머니하고 같이 보고 나봐요. 이 방송을.
누구가 누가요? 허영 아, 기각병님이라고 약간 블리자드를 좋아하시는 팬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허영 기각병은 스타크래프트죠? 아 그쵸. JSL도 스타크래프트 개인 그 경, 리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이번에 세 번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더 A 다섯 번째 극장 공연 세일러문 팬뮤지컬이 3월 17일부터 18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어린 시절과 함께한 바로 그 작품, 감동의 무대, 아름다운 달빛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네. 자. 네. 더 A팀에서 준비한 뮤지컬입니다. 세일러문 팬 뮤지컬. 네, 그렇습니다. 서브컬처 극단 더 A팀의 2018년 정기 공연 세일러문 팬 뮤지컬입니다. 네, 버벅거리는 것 봐라. 네 그렇습니다. 공연 일정 및 시간은 2018년 3월 17일부터 18일 오후 3시 시작이고요. 공연 장소는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인데 명학역에서 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타임은 3시간 반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이게 2월 1일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분께서 이거 회사에서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 그래요? 어, 직원들이 지나가다 뭐 보냐며. 아, 예, 시청자분들 몰래 보세요. 아니, 어차피 라이브인 거 알아 그냥 퍼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트위터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가 아직 10자리 넘어가는 게 꿈이에요. 아직 많이 적습니다. 네. 지금 봐주신 네 분인가 아마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야, 그 전에, 일단은, 자, 세일러문 뮤지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그, 이 극단에 나오신 출연진분들이 녹화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담비님과 은리님, 그리고 저희 방고정 게스트 레이나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인증샷으로 트위터에 올렸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시고, 예. 아, 그날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아, 채팅에서 아까 그 회사에서 보시는 분이 직원들한테 이미 덕밍하우스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용자십니다. 아~ 그 덕밍하우스를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군요. 좋은 거죠? 좋다고 봐야지. 좋은 거죠. 그죠? 아니 뭐 저도 덕민 아웃을 했으니까. 예. 어 회사에서? 예 로딩의 회사 분들 저희 방송 봐주세요. 제가 요즘 점심에 컵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직업분 그 부팀장님께서 왜 자꾸 컵라면을 먹냐? 아 제가 게임기를 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또 한 분께서 덕밍아웃 고백하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그렇죠. 전 주무관님들한테 덕밍아웃을. 이거 주무관님들 하면 공기업이거든요. 공기관인데. 아. 준, 아마 일하신 데가 아마 뭐 공무원이신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모르겠지만 주무관님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야, 공기관부에서 덕밍아웃을 하셨다니. 어떤 걸 덕밍아웃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이미 저 덕후인 거 아세요. 저랑 같으신데? 아, 네. 이왕 덕민이 하신 거 한번 3월 달에 한번 안양 아트센터 관악홀로 가셔서 세일러문 팬뮤지컬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 그렇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사전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셔서 네, 보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한 2월 중으로 아마 사전 신청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앉은 키를 높여거라. 예. 앞으로 가까이 바짝 돼. 네. 자, 광고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네. 네. 돋보기 어디 있어?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덕부템 방송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항상 저희가 스페셜로 준비했던 게 있죠. 오덕부템에게 말해 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빠밤 없어요. 네.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니까 빠밤은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화면 넘기는 건 어떻게 짜르랑 소리라고 띵동 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빠밤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밤은 예. 없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더 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노하우를 주시든 어떤 뭐 장비를 주시든 장소를 주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까워지니까 조금 네. 보이잖아요. 네. 귀신 같아요. 제 야, 얼굴이 귀신 같아요. 너를 위해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저기 하신 분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내가 고개를 못 들겠네.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 찍고 가셨던데. 오늘도 해냈어.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아니면 모자 나중에 벗죠 뭐. 수시로 해줘야지. 네. 자 부모님이 저 부모님께서 저런 하고 저 지나가셨어요.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로딘이 그 모습으로 생가의 주스를 파시면 이게 옷이 이렇게 헐렁해요. 생과의 주스가 다 묻습니다. 일단은 이 옷은 용산의 빵토니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예,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예, 다음에 여장은 없을 거라는 거 모르죠. 또 나중에 거창하게 뭐가 있다면은 새로운 캐릭터 차라리 야돈을 시켜달라니까요. 야돈이 더 비싸. 야, 야돈이 더 비싸. 생각해봐. 야돈이 얼마 비싸. 얼굴 크게 봐오고 싶지 않으면은 너 딱 크... 얼굴이 요거 카메라보다 딱 더 크게 올라 위로 올라야 돼. 아 그래요? 아 내 허리. 아 허리 디스크. 허리를 펴야 돼. 아 곧이 펴야 돼. 아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트북 캠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캠코더로 하려고 했는데 설정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 캠코더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저희가 안전방을 오더포트에 마레바를 하기로 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알다시피 저희 오더포트 마레바가 뭐 저희 파란 날개하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이번엔 네이버 TV 의견까지 포함됐습니다. 네이버 TV가 있나요? 네 네이버 TV 의견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있어요. 놀라워라. 그냥 안경 써. 아 그래요. 그게 낫겠다. 사실 눈썹을 붙여주셔가지고 눈썹 붙인 건 알겠는데 일단 방송을 충분히 볼 만큼 봤으니까. 아, 그래요. 예, 충분히 봤으니까. 예, 어느 정도 좀 편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먼저 파란 날개부터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파란 날개는 저희 이제 오덕포텔의 첫 번째 침묵 카페입니다. 네. 아, 침묵이란다. 파트너 카페입니다. 네, 파트너 카페. 네, 파트너 카페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스프레 등에 관련해서, 이제 동인 쪽에 관련하여 침묵 도모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있다면은, 저희 파란 날개 카페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믹월드에서 항상 이제, 종종 이제 부스도 잡아가지고, 아, 부스란다. 베이스캠프도 잡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촬영에도 열기도 하고, 다양하게 각자 같이 놀기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렇게 등치 큰 남자들 동기적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그쵸 로디 대단해. 자 채팅창에서 얼마 전 찾아온 위기는 잘 해결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일단 2월 21일까지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 1000명을 돌파했으니까 1차는 목표를 하는데 누적 조회 시간이 3000시간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재생을 해보니까 앞으로 1000시간 더 남았어요. 아, 1000시간 더 남았어요? 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거는 좀 그렇군요. 아 그리고 방금 또 채팅창에서 파란 날개 통해서 이 여기를 알게 되었다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파란 날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네요. 아 효과가 있었으면 다행이죠. 네. 네. 자 그러면 파란 날개 첫 번째 한번 의견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덕포텐 37화 하이라이트 영상 지스타 메인 스폰서 징크스입니다. 레골라스 하면 누군지 아닙니다. 올랜드 블룸도 알고 있었는데 레골라스였군요. 레골라스. 예,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억나시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스타 메인 스폰서 기업들 몇몇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메인 기업이 넷마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이 넷마블이었 아 재작년이 넷마블이었고요. 그렇죠. 작년이 넥슨이었고요. 그렇죠. 넷마블 이전에는
4시 33분이었고요. 4시 33분 전에는 위메이드였습니다. 그래서 4시 33분에 어떤 게임을 홍보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로스트 킹덤이었을 거예요. 거기 그 메인 모델이 헐리우드 스타 올랜드 블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올랜드 블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로딕이 저희가 레골라스. 레골라스. 레골라스 하나로 아, 그 배우. 반지의 제왕. 아, 반지의 제왕. 우와. 그렇죠. 반지의 제왕 하면 딱 아는 바로 그 배우죠. 그 배우죠. 여러분 저희가 채팅을 수시로 읽고 있으니까요. 뭐 항상 채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대로 올려 주세요. 네. 뭐든 받아들입니다. 뭐든 받아들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해서 돌아오자면은 그렇죠. 그날 그렇게 저희가 그 스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 당시 방송했을 때가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네, 그렇죠. 작년쯤이었나요? 아니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 2017년이니까 그쵸? 2016년이죠. 그렇죠. 저희가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해서 그때가 이제 넷마블이 메인 스폰서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역시나 크나큰 징크스 문제가 항상 뭐 메인 스폰서라면 그렇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맞아요. 근데 작년 지스타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마 작년 지스타도 넥슨이었는데 오히려 블루홀이 주목받았다고. 그렇죠. 블루홀의 이제 에어랑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그쵸.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두 번째 파란 날개 보겠습니다. 네. 오덕포텐 67화 게스트 데이트 게임 유튜버 흑여정구 파란 날개입니다. 네. 네. 흑열정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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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게스트를 모셨는데 전 너무 좋았죠. 네. 전 너무 좋았죠.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럼요. 쓸데없는 데리까지. 그 흑열정구님이 이런 꼴 하시는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저 채팅 한번, 아니,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우왕 채널 종비앙 소속인 분이시네 용!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또 이렇게 달려 있네요. 큐큐큐큐큐큐큐큐큐. 키쿠니도 좀비왕에서 활동했으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 예.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 분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누군지 알 것 같은 분인데. 네. 저희는 댓글에 그때 닉네임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채널 종비앙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 그룹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게임 채널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 리뷰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제작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저기 뭐 스폰서 많이 받더라고요. 부산 그 인디 게임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받으시고 블리자드에서도 받으시고. 그렇죠. 자 로딩님 점점 더 살찌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잠 준비 중인가요? 네, 동면 준비 중입니다. 로딩님 요즘에 업무 이제 직장 다니 직장에서 업무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이전에는 몸을 쓰던 업무였다면 요즘에는 거의 컴퓨터를 앞에 두고 그렇죠. 앉아서 통화하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네. 하다 보니까 정신적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안 되는 인간 사료를 구입해 버렸습니다. 위험해 그거. 아무리 당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뭘 구입했는데요? 집에서 그 노브랜드 노브랜드 어떤 거? 초코 시리얼. 아유 안 돼. 집에 오자마자 그걸 한 움큼씩 먹고 있어요. 한 움큼? 한 움큼은 안 되지. 너무한다. 아, 그 닭이 딸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저씨 참. 그리고 뭐 히로유키님 나왔던 방송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송이 워낙 개성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그 두 분의 입담은 얼마 전에 뵀는데도 여전하셔서. 아. 전 한번 저희가 약속을 지켜드렸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왕코 등갈비에서 예, 갈비를 먹었습니다. 물론 인증샷도 남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 네, 근데 거기서 꼭 먹을 때 밥을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밥이 없으면 혈압이 올라 터질 것 같아요. 저 다음날 화장실에서 엉덩이가 불타는 줄 알았습니다. 약간 짜고
매운 게 아주 맛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맛없게 맵고 짠 게 아니고 맛있게 맵고 짠 거예요. 맛있게 맵고 짜가지고 먹을 만한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었는데 다음날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예. 아까 뭐지 인간 서류 얘기 나왔잖아요. 채팅창에서 당 섭취는 진리입니다. 그럼요. 허허. 당 섭취는 진리죠. 그리고 쿠파킹님 다들 고생하십시오. 전 출근하러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쿠파킹님? 아 지금 출근이니 지금 출근이니 야근 하시군요. 우리 갓 킹갓 엠포르 시청자 쿠파킹님 아 가지 마세요. 가시기 전에 주위 사람한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사실 방송의 진행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눈에 그 눈썹을 붙였다 했잖아요. 네. 오른쪽 눈에 본드가 조금 덜 붙어있는지 눈이 안 떠져요. 이게 거슬려. 눈을 감았다 뜨려는데 오른쪽 눈이 안 떠져.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고 나중에 한 8시 조금 넘어서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한번 수리해보세요. 제 수리를 못합니다. 그냥 해야지. 아, 가셨나요? 잠깐 가셨습니다. 아, 그렇나요? 어디 가셨기 때문에. 네. 저 식사하러 오시겠죠. 뭐. 아,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오더포텐 68화 입덕 설명서 배틀그라운드 앤 소녀전선 퓨처링 흑열전구입니다. 자, 이 당시 배틀그라운드와 그리고 소녀전선이 굉장히 유명했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더군다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막 트위치에서 막 뜨기 시작할 바로 이제 막 1등 올라갔을 때 바로 그때라 그래서 주고 소녀전선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했고 일본 서버부터가 유명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때도 참 다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특별했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소린이라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최근에 키쿤이랑 봉이랑 촬영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기대. 아이고. 저번에 댓글 남은 거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소린이가 되셨군요. 이제 뭐 게임을 시작했다면 어린이의 리니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히웠으면 히리니. 그렇죠. 뭐 오버워치면 오리니.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을 보면은 그 새싹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 새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새싹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어떤 게임을 보더라도 어머 이제 뭐 이런 어린이가 와가지고 우리 게임의 또 장르를 파기 시작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놈의 파파는 뭐 빼고 최근에 뭐 입문하신 게임이 있다면? 최근에 입문이요? 지금 플스4 게임 중에 아직 플레이를 제대로 안 한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플스4? 네. 호라이즈 제로돈이라고 로봇과 사람이 싸우는 활로 로봇을 죽이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저 사실 그거 6달 전에 플레이하다가 첫 번째 보스 모입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플레이 안 하고 있어요. 야 그거 DLC 나왔다더라. 아 DLC는 파이널 판타지 15도 나왔죠. 마지막 DLC. 그렇습니다. 플스 게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컵헤드도 구입해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요즘 직장인이 힘들어서 일찍 주무신다며요. 네. 9시 반에 잡니다. 9시 반에서 10시쯤 자다가 오랜만에 11시, 12시쯤 있으면은 사람이 맛이 가 있어요. 자, 이런 로딩한테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공연입니다. 마지막 날 뿐이잖아. 아, 마지막 날인가? 그런가요? 설 연휴 때 게임 달려야죠. 달려야죠. 달릴 수 있으면 달려야죠. 되도록이면. 자, 이틀 만에 현기미 왕까지라고. 아, 그럴 거면은 차라리 언차티드 4를 다시 한번 사놓은 거 빨리 깨요. 아, 그 빌린 거라서. 자, 그러면 네 번째 파란나게 댓글 보겠습니다. 네. 오덕포텐 70화 하이라이트 영상 10대 시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남녀 캐릭터. 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봉님이 같이 나오셨고 키쿠님도 같이 나오셨죠. 네 그때 약간 미공개분이어가지고 이걸 뭐 그때 10대 시절에 뭐 했던 애니메이션 주제로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주제로 열심히 토크를 했는데 그렇죠. 너무나
열성적으로 토크를 하셔가지고 분량이 너무 쳤어요. 그리고 길었어요. 서로가 길었어요. 근데 또 얘 추억팔이 하면 또 끝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지와라 타치야 씨는 바람의 검심 실사 영화에서도 CCO 마코토로도 출연했습니다. 얼굴은 붕대맨이지만 특유의 발성이랑 호흡에서 티가 나더구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에서 활약을 자주 하는 배우네요. 네,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그 키쿠님이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가 데스노트의 라이토였어요. 아, 그쵸. 그 얘기 나왔다가 데스노트 실사판 주인공 라이토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일본 배우가 후지와라 타치야라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의 검심에도 나올 줄 몰랐었네요. 어, 바람의 검심 전 봤었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붕대맨이었으니까. 아~ 붕대 그 악역. 얼굴이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잘 안 나는데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만으로 그 정도 뭐 연기를 잘했으면. 근데 팬이라는 걸 인정하신 거죠. 아, 내가 목소리만 듣고도 구분할 수 있어, 막 이런 팬이라는 거죠. 이때 정말 그렇죠. 모자 좀 수정하고. 네. 이제 좀 가발이 뒤로 넘어가서 네 빛나는 이마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머리야.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줄어드는 판이네요. 언제쯤 저희가 10명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계속 진행해 보죠, 뭐.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애니메이션 남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요걸 자꾸 땡기라니까. 아, 점점 예뻐진다, 야. 아, 그렇죠. 머리를 가려야겠네. 아, 그냥 제 머리 같은데 이거 이제. 염색? 어, 염색한 느낌이네요. 염색이 요즘 염색 많이들 하잖아요. 아, 그럼요, 많이들 하죠. 해보시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란나게 덧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네, 오덕포텐 알파 네코제 네 번째 네코제 4의 멋진 캐릭터 코스플레이어들 파란나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회였죠? 이번 이 덧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파란나게 회원 쪽에서 이 행사에 오신 분들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았죠. 그래가지고 덧글이 많았는데. 자, 지나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고 있던 당시 행사장에 멍때리고 있던 민간인 2였습니다. 아, 그날 BK님을 보셨군요. 그렇죠. 자, 채팅창에서 로딩님 머리가 큰가 봐요. 가발이 거절해요. 크크크크. 네, 지금 가발이 제 머리를 쬐고 있어요. 근데 용산의 빵토님의 가발이거든요. 그분보다 크다는 게 제 머리가 좀 크긴 합니다. 예. 얼굴이 크지 않아요. 머리가 큰 거지. 에일리언 헤드? 약간 짱구 머리? 예. 그쪽이라 예. 그렇습니다. 자, 꺄! 영상 감사해요. 핫뚜. 네, 그렇죠. 핫뚜 예.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헛 그때 찍으셨던 게 이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아마 출연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한 두 분 정도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이제 여기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두 분 다 되게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이쁘고 그렇죠. 멋있게 나오셔서 제가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진짜. 그래서 찍었는데 반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시는 분 계신다면 한번 봐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와 조회수가 저희 오드포트를 먹여 살립니다. 공유 홍보 방송. 공유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니. 이런 사태라니. 감사한 거지. 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뭐든 감사하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발 좀 정리하고 올게요. 네.